네, 현재 시간 오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57% 내림세를, 코스닥은 3.86%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급락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이탈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대다수의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안에서 코로나 모멘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한가로 직행하는 등 급등하면서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번에 빅데이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엠병원도 박준남 매니저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오늘 또 무섭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종목을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리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주식하고 이재명 관련 테마주, 대선 테마주 말고는 뭐 살아남는 주식이 없습니다. 국제약품을 하나 보겠습니다. 국제약품 보시게 되면 어제도 리뷰했지만 어제보다 오늘 시장이 좋았으면 더 많이 갔을 텐데, 오늘 27%까지 갔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8월 13일이죠. 지금 현재 8월 13일 날, 여기서 공개한 후에 11,000원에서 장중 58%까지 수익을 달성한 거죠.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아마 16,000원이었을 겁니다. 목표가, 찍었네요. 네, 오늘 목표가 가뿐하게 찍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양봉을 버티는 모습이, 정말 이재명 테마주, 대선 테마주 강하다. 이 회사가 또 유일하게 마스터 만든 회사입니다. 이번에 도지사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행정명령.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 원. 실적주에다가, 여기 남명유 회장님이, 중앙대 출신이니까, 뭐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SF파마 한번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SF파마도 오늘 급등을 했네요. 오늘 급등을 했는데, 오늘 어지간히 시장이 좀 좋았으면 치고 나갔을 텐데 오늘 매물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에스테파마도 8월 6일 날 13,200원, 8월 13,200원에서 다시 한번 살짝 조정된 다음에 오늘 한13% 급등을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장중 9%까지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시점에서 많이 오늘 같은 시장은 챙겨야 되는 시점인데, 수익 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아제약, 여기서 공개해드렸던 대아제약도 한 7월 23일인가, 이것도 오늘 거의, 오늘 이 종목은 지금 보시게 되면 한 얼마 정도 갔냐면 22% 정도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갔죠. 여기서 한번 수익 주고요, 두번 주고, 세번 주고, 매매만 잘했더라면 30~40%는 그냥 가볍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하여튼간 코로나19 관련 숨은 종목하고 이재명 대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제약까지 들어봤어요. 오늘 시장에서 키워드가 압축된다라고 했잖아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대선 테마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네.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뭐, 코스닥이 계속 지금, 음봉을 나오고 있는데, 음봉일 때는 정치 테마주가 제일 좋습니다. 제약주하고. 딱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딱 이거 익혀야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 8월 20일 빅데이터로 보는 시장. 시장 힘들어도 빅데이터 키워드는 간다. 정치, 그리고 코로나 바이오 제약주. 정치에 관련된 오리엔트 바이오 한번 봐보세요. 기가 찹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어제 5% 정도, 오늘 4% 정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만들면서 상승세. 국제약품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ATX의 상승을 늦었습니다. 코로나 바이오, 유나이티드 제약, 서울 바이오시스. 지금 최근에 진양제약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혈장 관련 주죠. 최근에 못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진양제약 종목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포화셀, 오늘 대아제약이나 에스덱파마. 흐름 좋았습니다. 예, 오늘 흐름 좋았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살짝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아마 시장이 좋으면 오늘 빠졌던 거, 강했던 거 다시 다 올라가겠죠. 신다키트 관련해서 우리들 제약, 젠키리스, 로고스 바이오, 우리들 휴브랜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음악, 병실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우정바이오, MV의 이지코리아, GH 신서재, 클린룸 관련해서 음악, 병실주가 움직였었고요. 비대면 관련주 상당히 좋았죠. 알 서포트, 서프트캠프, 그리고 데일리 블록체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정치, 코로나 바이오, 제약 이렇게 큰 축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받고 또 오늘의 급락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를 줄이고 여기서 수익을 이런 장에서도 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빅데이터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 볼게요. 네, 빅데이터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실. 네. 근데 피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딱 두 가지. 코로나 바이오주하고 제약주하고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제가 이재명 관련주들 많이 가지고 나왔었죠. 네. 제가 오늘은 여권이 아니라 야권 관련주 가지고 나왔어요. 현재 검찰청장 관련주인데 네. 보겠습니다. 종목명은요, 석성입니다. 코드명은 004830이고요. 야권 정치 대선 테마주입니다. 실적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적 좋은 대선, 야권 스테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8년 대비 19년 짜잖아. 그리고 지금 무슨 계절입니까? 정치의 계절이죠. 우리 신문 보면 뭐가 나와 있나요?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벌써부터 재선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덕성을 왜 제가 가지고 났냐면, 야권의 후보가 아직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아마 홍정의나 현직 검찰청장, 장성렬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지금 이분의 덕성의 이게 김원일, 덕성의 김원일 사회이사, 김원이죠.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법무법인 형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편입이 되면서, 김원일 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야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하여튼 유력한 정치적인 대선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인사 한번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협상 들어가서 한번 현금 흐름을 봤습니다. 무려 55년 된 회사네요. 작년 보니까 현금 흐름이 38억에서 오늘 보니까 91억 정도, 90한 2억 정도 됐습니다. 2.3배 정도 현금이 늘어났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적 좋은 야권의 정치 테마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단기 실적 나왔는데, 보니까 작년 19년, 2019년 작년 동기 대비 187억에서 올해 상반기가 230억. 단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억에서 5억으로 흑자 전환, 순이익은 마이너스 4억에서 2억으로 네, 흑자 전환을 완벽하게 실적 이왕이면 좋은 게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가 매기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이 안 좋으면 경기 관련주들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유보율이 한 700% 정도, 그리고 PBR이 한 1%대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덕성 그럼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들어볼게요. 네, 덕성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네. 이 종목이 현재 과거에 보면 2,000원에서 거의 한 네,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엄청나게 무서운 종목입니다, 사실. 그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거래량도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좀 이게 매기가 지금 몰리고 있는 모습이죠. 밑에서 손바꿈이라든가 뭐든가. 그죠? 바닥권에서 지금 뿔뿔뿔뿔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종목이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대선 행보를 밝게 된다면 이 종목은 이미 발표할 때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게 될 목표가는 현재 5,490원인데 팔짝이에 조금만 잡겠습니다. 7,000원 정도 잡겠고요. 현재가는 5,400원인데 5,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 들어봤습니다. 덕성 정치 테마주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